와, 넓어요. 거의 중간방 크기로 키친룸을 만드셨어요. D자 형태로 싱크대를 꾸미셨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창호는 시스템 창이에요. 3중 페어 유리를 써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 문을 닫을 때 댐퍼가 딱 잡아서 끝까지 닫아줍니다. 이야, 이거 좋은데요? 2층에 멋진 선룸 공간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오픈하면 바깥과 이 공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땅집TV에서 찾아온 곳은 이천시 신둔면 지성리입니다. 구릉지대로 지형지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참 적합하고 교통마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이 안에서도 가장 큰 전원마을, 빗솔 전원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와, 이 마을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전원단지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3년 동안 5차 분양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마을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이 도로를 따라서 특색 있는 전원주택들이 곳곳에 건축이 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필지에 건축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빗솔 전원단지가 정말 좋은 점이요, 교통이에요. 단지 들어올 때 보니까 입구 쪽에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분양 중인 5차 단지 뒤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 도로로는 실제로 시내버스까지 다닌다고 해요. 엄청나게 좋은 교통 입지입니다. 워낙에 교통이 좋다 보니까 이천시에서는 신둔 도예촌역 앞에다가 12만 평의 개발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쪽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 때문에 우리 단지 또한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예정입니다.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조용필 님도 마지막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듯이 이번 5차 분양을 하는 이 필지들은 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천시 최대 규모의 전원마을인 이 빗솔 전원마을에는요, 지금 현재 5차 분양이 진행 중이에요. 14필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4필지는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지음 건축해서 아주 예쁘게 건축을 하고 있고요. 1필지 같은 경우에 건축주분께서 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0필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가능해요. 빨리 오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으셔야 합니다. 다 지어진 주택도 있고 현재 건축 중인 주택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건축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조경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의 전면에 넓은 잔디 마당이 있어요. 잔디도 최근에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잘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지의 경계면 쪽으로 예쁜 자연석을 두고 조경을 했어요. 주변에 철쭉까지 다 심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꽃, 그리고 약간 큰 나무들만 몇 그루 더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가장 끝쪽에는 야외 수도를 널찍하게 뽑아놨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쓰기가 편리하거든요. 잘 만드셨습니다. 부동 수전도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어요. 보통 파란색 이렇게 딱 뽑아놓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낮은 산들이 감싸주고 구릉지대다 보니까 이렇게 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뻥뷰예요.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주택을 정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모던한 모습이에요. 목조 주택이고요. 외벽은 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 오래도록 관리 편하게 징크 지붕을 씌웠습니다. 오랜 기간 건축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가 이 주택에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의 앞쪽 데크를 보니까 돌데크예요. 비용 때문에 목재 데크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관리 안 돼요. 우리 주택처럼 이렇게 돌데크를 하셔야지 오래도록 관리가 편합니다. 돌데크의 끝쪽에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공간의 크기를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선룸을 만들거나 뭐 가재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셔갖고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을 그런 크기로 잘 구성을 하셨습니다. 주택의 외벽 쪽을 보니까 외등도 빠짐없이 잘 설치를 하셨어요. 보기 좋은 위치에다 설치를 하시고 주택의 입구 쪽에는 포치 공간까지 빠짐없이 설치를 하셨고요. 딱 쓰기 좋은 크기입니다. 묵직한 현관문 안쪽으로는 전실이 있어요.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쪽 벽은 꽉 채워서 붙박이 신발장까지 설치하셨습니다. 모로유리 중문 굉장히 예쁘고요.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공간이 나뉘어요. 한쪽은 거실이고 한쪽은 키친룸입니다. 키친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와, 넓어요. 거의 중간방 크기로 키친룸을 만드셨어요. D자 형태로 싱크대를 꾸미셨는데
모양은 딱 주시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비워두시고 한쪽은 상부장 일부와 키 큰 장으로 꾸미셨어요.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인테리어입니다. 키친룸 옆쪽으로는 포켓도어로 분리된 공간이 있습니다. 안쪽을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거의 작은 방 크기고요. 다용도실 공간과 세탁실 공간을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니까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각 방의 분배기가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더 좋은 건 우리 주택 도시가스가 들어와요. 도시가스 상수도 5폐수까지 다 직관입니다. 기반시설 짱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야외 활동하다가 이런 공간으로 딱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이 있으면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택 빠지지 않고 동선까지 잘 챙겼습니다. 키친룸의 앞쪽은 다이닝룸이에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딱 식탁 놓을 자리에 펜던트 등을 떨겨놨어요. 고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한쪽 벽에는 햇살 잘 받도록 고정창 설치했고요. 전면에 뻥 뚫린 뷰가 보이는 쪽으로 널찍한 창호 설치했습니다. 이 창호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선 또한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쪽 벽면은 포인트를 주셨어요. 파벽돌로 모양을 탁 예쁘게 내셨고요. 조명은 인테리어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벽등까지 그리고 그 위쪽을 보시면 간접 조명까지 다 이어지게끔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잘 꾸미셨습니다. 위쪽을 보니까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놨어요. 우리 주택 총 5대의 냉방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공조시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쪽은 거실 공간이고요. 30평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입니다. 느낌 자체가 굉장히 환해요. 환하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TV를 걸 수 있는 쪽으로는 아트월을 설치하셨어요. 루바형의 자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까지 보던 마감이 아니에요. TV를 걸 수 있는 위치도 선들 보이지 않게끔 높이를 다 높여놨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아트월 앞으로 보니까 창호가 있는데요. 몰딩을 집성판재를 직접 켜갖고 다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호와 몰딩의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창호의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느낌을 딱 눌러주다 보니까 더욱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창호는 시스템 창이에요. 3중 폐화 유리를 써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시원시원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묵직해요. 그리고 앞쪽에 스마트 방충망으로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창호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보시면 문을 닫을 때 댐퍼가 딱 잡아서 끝까지 닫아줍니다. 한쪽 벽에 있는 쪽창은 이 쪽창 하나로 인테리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거실 옆쪽은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내부 크기 널찍하고요. 폭이 넓어서 굉장히 이용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타일이나 이런 색깔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깔끔한 색상이고요. 특히나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파티션으로 분리를 했어요. 청소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은 1층의 메인 침실 공간입니다. 내부 크기는 중간방 크기고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조명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매입등을 이용해서 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천정면이 평평하니 돌출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야, 이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된 천정 쪽을 보니까 위쪽에 우레탄 폼으로 다 시공을 해놨어요. 이렇게 뿌려놓으면 단열도 잘 되지만 소음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서 드레스룸으로 가는 입구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안쪽 보니까 어우 넉넉해요. 한쪽으로 시스템 장을 설치를 하셨는데 반대쪽으로도 스타일러나 파우더룸으로 꾸미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계단도 깔끔합니다. 계단재를 단단한 하드우드 멀바움 옥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체감도 들고 참 좋습니다. 중간 계단점 쪽에는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아래쪽에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환기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오, 창문 닫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확 줄어요. 기밀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계단이 U자 형태이기 때문에 경사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이거 좋은데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나왔어요. 2층에 멋진 선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내부 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중간방 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예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벽면과 천장에 나무로 마감을 했는데 나무 향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게 전면에가 다 폴딩 창호예요. 전체를 다 오픈하면 바깥과 이 공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주택은 2층이 메인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꾸미셨는데 아치형 구조물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요. 그 안쪽에 2층에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크기 넉넉해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안쪽에 욕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일반적인 샤워 공간의 두 배 크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로 옆쪽은 2층의 메인 침실이에요. 내부 크기는 중간방 크기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양창이 눈에 띕니다. 주변 풍광, 풍경이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방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쪽에도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요. 와, 이 방 커요. 여기는 멀티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인 것 같아요. 와, 한쪽 벽면에는 꽉 채워서 북방의장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길이를 딱 보니까 거의 한 13자, 14자짜리 장이에요. 이러면 옷 수납하실 공간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한쪽 모서리에다가 여기도 양창을 내셨는데요. 창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모양이 상당히 예쁘고 한쪽은 고정창, 한쪽은 열릴 수 있는 창으로 설치했습니다. 바깥쪽 나무가 딱 정면에 보이니까 기분이 너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보실 주택은요. 필지를 분양을 했고 건축주 분께서 건축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건축에서 이 건축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데 여기 또한 굉장히 멋진 집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필지에도 건축 중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건축에서 직접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느낌이 또 색다릅니다. 아, 역시나 꼼꼼하게 잘 건축이 되고 있고요. 폭염 따위가 지금 건축의 건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빗솔 전원마을 5차 분양 첫 번째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507.6제곱미터, 153.5평입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준공이 난 이후엔 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2층 주택이고요. 일반 목구조예요. 내부 면적은 154.11제곱미터, 46.7평입니다. 내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은 점이 좋습니다. 현재 거의 다 지어져가는 두 번째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475.2제곱미터, 144평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143.5제곱미터, 43.5평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도암IC에선 차량으로 5분, 강남에서도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2분만 나가시면 판교까지 가는 경강선, 신돈 도예촌역이고요. 이천 시내까지는 15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장보러 가실 때 하나로마트까지 5분, 식자재마트까지 10분, 이마트까지 12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 환경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5분 거리에 초등학교, 12분 거리에 중학교, 10분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훌륭합니다. 다 둘러보니까 마을도 좋고, 집도 좋고, 땅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6억 7천입니다. 안에 있는 잔여 필지를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잔여 필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80입니다.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앞에 집하고 뒷집하고 토지 크기, 건물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거는 금액이 더 높냐 물어보니까 아유 그냥 빨리 팔게 그냥 똑같이 6억 7천에 내줘 하시더라고요. 빨리 오셔서 손에 잡으셔야 됩니다. 판교 분당 강남 이 유명한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주택을 찾으신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